키프레임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제 첫 번째 이미지 보세요.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숨에 아주 빨리 지금은 천천히 이동하잖아요. 아주 빨리 그냥 팍팍팍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짧게 하면 돼요. 짧으면 엄청 빨리 이동 되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아까 이동한 거를 제일 지금 6초 했잖아요. 6초로 아니고 한 0.5초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0.5초에 하나 넣고 옆으로 이동하고 0.5초에 하나 넣고 더 줄여갖고 뭐 이동하고 0.5초 주고 위로 이동하고 아래 넣고 밑으로 넣고 한번 보세요. 겨우 1초 매우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진행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제가 지금 키프레임을 한 4개, 5개가 줬거든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돼요. 그쵸? 보이시죠?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활용하면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효과음을 입혀갖고 주면은 이거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총소리 같은 거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총소리로 탕탕탕탕 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프레임의 길을 통해 갖고는 그 효과, 그 얼마큼 빨리 나오게 하느냐, 느리게 나오게 하느냐 그런 효과를 키프레임을 갖고 줄 수 있는 거예요. 키프레임 가지고 키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미지에 준 키프레임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비디오 FX를 배웠잖아요. 비디오 FX 그 키프레임은 단순히 이미지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 불러올게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이미지 한 장만 그냥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요 8번 이미지 코끼리가 마음에 들어요. 8번 이미지를 하나만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그럼 8초죠. 이 이미지에다가 뭐 줄 거냐면 우리 저번에 비디오 FX 있었죠. 비디오 FX 아 여러분 죄송해요. 이러지 말고요. 다시 다 할게요. 그냥 이 다시 혹시 트랙 지우셨나요? 아 컨트롤 Z 누르세요. 컨트롤 Z 그러면 다시 살아나죠?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놔두고요. 네. 이 상태 놔둘게요. 그냥 똑같이.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뭐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이미지에다가 비디오 FX 들어가 보세요. 비디오 FX. 여기서 우리 블랙 앤 화이트 배웠죠 그때 블랙 앤 화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흑백 효과 주는 거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맨 기본값 디폴트 값 있죠. 이걸 첫 번째 이미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흑백이 된다고요. 흑백이 되죠. 모든 소스에도 그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때는 우리가 블렌드 어마운트 가지고 흑백을 줄 거냐 칼을 줄 거냐 요거만 갖고 했죠. 근데 이거를 그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쟤를 한 중간쯤 줘가지고 요 정도 값을 할래.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키프레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은 키프레임 여는 게 있어요. 시간이 애니메이트라고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애니메이트 값을 누르면 밑에 애니메이트 창이 떠요. 뜨죠? 그럼 여기도 위에 지금 키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키프레임 값이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어마운트 양 있죠. 얘를요, 1초에다가 쩍 한번 쳐보세요. 1초에다가 이렇게 라인 한번 클릭. 켜놓고 어마운트를 한번 완전히 그냥 0으로 줘볼게요. 그럼 컬러가 되겠죠. 그리고 또 1초 준 다음에 얘를 아예 블랙으로 주고 또 1초 가서 흑백으로 주고 또 1초 가서 블랙으로 주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값 준 거에 따라서 애가 어마우스 양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플레이하면요 흑백 칼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다고 색깔이. 근데 1초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서서히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흑백에서 카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자마자 또 흑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애매해요.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흑백에서 카라로 바뀌었어. 그럼 칼라로 좀 머물게 해야 돼. 2초 정도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내려갔다가 흑백도 한 2초 머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 이 키프레임 사진 이동했지요.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동할 때 내가 큰 화면에서 점점 줌 인해갖고 이동했어. 근데 이동하자마자 만약에 키프레임 하나 또 있죠? 그러면 이동하자마자 버릇하고 움직여버려요. 근데 난 그게 아니고 한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좀 머물고 싶어. 한 5초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같은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옆에다 껴주면 되는 거예요. 껴주면 뒤에다가.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 이벤트 팬클럽하고 비디오 FX 2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우선은 이벤트 팬클럽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벤트 팬클럽.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다 키프레임 하나씩 만들어져 있죠? 6초에다가 우리 해준 거 이거를요 이 키프레임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앞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키프레임 값을 6초 말고 한 2초로 이동하세요. 2초로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겠죠.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금방 이동이 되겠죠. 그럼 멈춰버리겠죠. 당연히 2초 동안 이동한 다음에 멈춰버릴 거예요. 왜냐면 2초 이후에는 키프레임 값이 없으니까 그 이유는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키프레임 값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거만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앞에 보세요. 큰 화면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2초만 머물렀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 상태로. 그러면 2초 머무는 건 어떻게 하냐면 앞에 2번 키프레임 있죠? 이 2번 키프레임을 그냥 복사하면 돼요. 복사. 복사는 키프레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카피 있어요. 카피 누르고 그 앞에 2초 지점에 다시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돼요. 페이스트 있죠? 붙여넣기. 그러면 2번 키프레임과 3번 키프레임은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동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4번 키프레임을 만들어준 다음에 4번을 늘려주면 되죠. 그러면 중간에 머무는 시간 2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2초 동안 이동하고 2초 머물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머물고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6초에 가 있는데 얘도 앞으로 땡기세요. 2초로 이렇게 땡기면 돼요. 땡기고 나서 그 앞에 2초에다가 제 값을 복사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누르고 카피 2초 앞에 누른 다음에 페이스트 그리고 3번 키프레임을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원위치.
그럼 얘도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2초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멈추고 2초 머물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진들 한번 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아까 비디오 에펙스 좀 마무리 할게요. 흑백 했잖아요. 흑백. 근데 흑백으로 하니까 효과가 확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1번 트랙 있죠. 1번 트랙을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복사. 트랙 앞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트랙 있죠.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하세요. 그럼 똑같은 트랙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2번 트랙 있죠. 2번 트랙. 2번 트랙은 꺼줄게요. 안 보이게. 그럼 뮤트 누르면 돼요. 뮤트 앞에. M 있죠? M 누르면 꺼집니다. 그럼 트랙 꺼진 거예요. 2번이. 1번도 꺼보세요. 1번도 꺼면 아예 트랙이 프리뷰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당연히. 아무것도 당연히 안 보이죠? 여기서 다시 1번은 켜주세요. 뮤트를 다시 체크해서 켜주고요. 여기서 뭘 누를 거냐면 크랍이요. 크랍. 비디오 FX에서 블랙 앤 화이트 말고요. 아, 크랍 말고 이게 있어요. 쿠키 커터. 쿠키. 여기 있네요. 쿠키 커터라고 있어요. 쿠키 커터. 있나요? 얘를 첫 번째 이미지에다가 한번 줘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이 프리뷰 창 자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표시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이 너무 커. 원을 좀 작게 하고 싶어요. 원을. 그럼 원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지금 내가 얘를 움직이니까 지금 왼쪽에 이 센터값이 바뀌죠. 센터값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원 크기는 옆에 사이즈를 누르면 사이즈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센터도 중간에 화살표 누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꼭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값들, 패더 값을 주면요. 그 원이 좀 흐리멍텅하게 되죠. 옆에랑 패더가 값이 들어가면서. 볼더 주는 거고. 패더 값.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를요, 그 등대 있죠? 등대로 한번 옮겨줘 보세요. 등대로 옮겨준 다음에 사이즈를 0으로 하면 안 보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씩 키우면 등대부터 커지는 거지. 등대부터 이렇게 커지죠. 등대부터 커진다고. 이렇게 등대부터. 그쵸?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2번 있죠? 2번을 뮤트로 꺼놨잖아요. 얘를 켜보세요. 키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나올 거예요. 전체가 나오는데 프리뷰 창에는 그냥 똑같은 이미지인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2번 이미지가 다 있고 2번 이미지 위에 아까 크롭으로 잘라낸 거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 이미지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 있죠? 한번 흑백을 줘보세요, 흑백. 2번 이미지요. 밑에 거, 2번 창에 있는 거, 똑같은 거. 블랙 앤 화이트.
를 주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흑백이고, 내가 아까 1번 창에서 크롭 이거 쿠키 커터 한 거랑 이렇게 칼라로 나올 거예요. 칼라로. 나오나요? 그러면 1번 창에 있던 1번 트랙에 있던 1번 사진 FBD FX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열면 쿠키 커터라고 있을 거예요. 아까 하던 거. 얘를 사이즈를 점점 늘리면은 점점 흑백에서 칼라로 퍼져가는 게 보이죠? 보이세요? 잘 티가 안 나요? 예, 네, 얘를 좀 피워야겠다. 한번 봐보세요. 얘를 지금 사이즈를 늘리니까 점점 부두에서 흑백 이 뭐야 칼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예, 네,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근데 너무 그 면이 원의 면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보기가 좀 애매하니까 얘를 패더 값을 좀만 줄게요. 패더 값을 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패더값이 없으면 너무 날카롭게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아니고 패더값을 좀만 올려줄게요. 뭐 2.5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패더값 사이즈를 늘리면 점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거든요. 그걸요?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자, 사이즈값을 0으로 둔 상태에서 사이즈값을 0으로 둔 상태에서 사이즈 옆에 애니메이트 창 있죠? 얘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맨 끝으로 가서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를 최고로 올리세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이즈 최고로 했는데 뒤에까지는 안 가네요. 이미 크기가 끝났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센터도 옆으로 좀 옮길게요. 센터를 좀 옮기면서 전체가 넘어가게. 아, 원이 한계가 있네. 어쩔 수가 없네요. 사이즈 1이 최고네요. 1이 최고야. 더는 안 되나? 더는 안 되네요. 1이 최고네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하죠. 그럼 뭐. 그럼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를 하면은 점점 이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디오 FX나 이런 거 줄 때 이미지를 그냥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트랙 같은 거 여러 개 둔 다음에 이거 활용해서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